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6. 서기 1000년경부터 최근까지. 아래에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참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나열하고자 합니다. 서기 1004년에 북송과 거란 요나라의 전연에서 맺은 외교협정인 전연의 맹이 있었습니다. 서기 1009년부터 서기 1225년까지 베트남의 이조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037년에 셀주크 투르크가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1066년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1067년에 송나라 선종이 즉위하고 왕안석의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서기 1096년부터 서기 1270년까지 십자군 원정 시기입니다. 서기 1100년경에 북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던 룬 문자가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서기 1113년부터 서기 1150년까지 앙코르와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서기 1115년에 여진족의 대금이 건국되어 서기 1234년까지 120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1125년에 거란, 요가 여진, 금에게 망하였습니다. 서기 1127년에 금나라가 송을 침략하여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서기 1129년부터 서기 1279년까지 남송 시대입니다. 서기 1169년에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1170년에 송나라의 주위가 신유교로서의 성리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1192년부터 서기 1333년까지 가마쿠라 막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193년에 델리 술탄조가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건국하여 서기 1227년까지 22년간 다스렸으며 서기 1368년 원나라가 망할 때까지 163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북원시대는 서기 1635년까지 이어집니다. 몽골의 러시아 지배는 서기 1480년까지 이어집니다. 서기 1215년에 영국에서 대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서기 1224년부터 서기 1274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232년부터 고려가 몽골의 간섭기가 되면서 수시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1234년에 여진, 금나라가 몽골에 망하였습니다. 서기 1238년에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이 수립되고 서기 1438년까지 200년간 이어집니다. 서기 1260년 중통 원년에 세조 쿠빌라이가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1265년에 영국 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서기 1271년에 몽골이 원으로 국호를 고쳤습니다. 서기 1271년에 마르코폴로의 동방여행이 있었습니다. 서기 1274년과 서기 1281년에 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하였습니다. 서기 1279년에 남송이 원나라에 망하였습니다. 서기 1299년부터 서기 1922년까지 624년간 오스만 제국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300년경 기계식 시계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302년에 프랑스 삼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기 1305년부터 서기 1417년에 교회의 아비뇽 유수와 대분열이 있었습니다. 서기 1323년부터 서기 1328년에 플랑드르 농민봉기가 있었습니다. 서기 1324년과 서기 1331년에 막부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337년부터 서기 1453년까지 100년 전쟁 시기입니다. 서기 1338년부터 서기 1573년까지 무로마치 막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348년부터 서기 1349년까지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서기 1350년부터 서기 1767년까지 418년간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 존속하였습니다. 서기 1358년에 자크리 봉기가 있었습니다. 서기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되어 서기 1644년까지 277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1370년부터 고려가 명나라의 대통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1370년부터 서기 1508년까지 티무르 제국이 138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1378년에 치옴피 봉기가 있었습니다. 서기 1381년에 영국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서기 1392년부터 서기 1910년 8월 29일까지 조선시대가 519년간입니다. 서기 1402년부터 서기 1424년까지 명나라 영락제 치세기간입니다. 서기 1404년에 티무르가 중국 원정을 하였습니다. 서기 1405년부터 서기 1430년까지 명나라 정화의 원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409년부터 서기 1447년까지 공의회 운동 시기입니다. 서기 1428년부터 서기 1788년까지 361년간 베트남의 레왕조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429년에 잔 다르크가 영국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서기 1443년에 조선 제4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서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1455년부터 서기 1485년까지 30년간 장미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1462년부터 서기 1505년까지 러시아 아반 3세가 4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1472년부터 서기 1528년 사이에 양명학이 성립하였습니다. 서기 1485년에 튜더 왕조가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486년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 1498년에 인도 항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1500년에 12시간을 표시한 회전시계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500년부터 서기 1600년에 가격혁명이 있었습니다. 서기 1513년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출간되었습니다. 서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522년에 마젤란이 세계일주를 하였습니다. 서기 1524년부터 서기 1525년에 독일 농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1526년부터 서기 1857년까지 무글무갈 제국이 331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서기 1533년부터 서기 1548년까지 러시아 최초의 차르인 이반 4세가 1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1534년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서기 1540년에 예수회가 확립되었습니다. 서기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서기 1545년부터 서기 1563년의 트렌트 공의회 시기입니다. 서기 1555년에 아우구스 부르크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서기 1558년부터 서기 1603년까지 엘리자베스 1세가 4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1562년부터 서기 1598년까지 프랑스 종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1565년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하였습니다. 서기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 있었습니다. 서기 1580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합병되었습니다. 서기 1581년에 네덜란드가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서기 1582년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상륙하였습니다. 서기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 1년 365.2425일로 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력은 실제 1년인 365.2421에 맞추기 위하여 4년마다 1일을 더하고 100년마다 1일을 빼며 다시 400년마다 1일을 넣고 5000년마다 1일을 넣는 방식이 됩니다. 서기 1590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1600년부터 서기 1858년까지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258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서기 1600년에 일본의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전국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서기 1602년에 고려 만국전도가 간행되었습니다. 서기 1603년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서기 1615년에 일본의 도쿠카와시가 몰락하였습니다. 서기 1616년부터 서기 1912년까지 누르하치가 후금, 청을 세워 296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서기 1618년부터 서기 1648년까지 30년 전쟁 시기입니다. 서기 1632년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기 1636년에 후금이 대청으로 국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서기 1639년에 일본이 쇄국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기 1640년부터 서기 1660년까지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서기 1643년부터 서기 1715년까지 루이 14세가 7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1644년에 명나라가 몰락하였습니다. 서기 1648년부터 서기 1653년까지 프롱드의 난이 있었습니다. 서기 1651년에 크로멜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서기 1653년부터 조선에서 시열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1661년에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1667년부터 서기 1680년까지 아우구스 부르크 동맹전쟁이 13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1673년부터 서기 1681년 사이에 3번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682년에 영국에서 권리청원이 있었습니다. 서기 1682년부터 서기 1725년까지 퓨르트 대제가 4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1683년에 오스만 제국이 제2차 빈 공략에 실패하였습니다. 서기 1687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발간되었습니다. 서기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688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기 1689년에 영국에서 권리장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690년에 로크의 시민정부론이 발간되었습니다. 서기 1699년에 카를로비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기 1700년대에 내비게이션이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701년에 프로이센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708년에 청나라에서 보가법의 말단 단위인 한패안의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함께 책임지고 공동으로 처벌받게 하는 보갑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서기 1760년에 영국이 인도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서기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서기 1860년에 수훈 최재우 선생이 무국대도의 동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1884년에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서기 1885년경에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서기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종교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정리합니다. 서기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986년 1월 1일로 설정하여 조선 말기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1901년에 증산 강일순 선생 서기 1871년 탄생, 서기 1909년 화천이 증산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904년 갑진년 10월 3일에 백봉신사 등 13인이 백두산에서 단군교를 표명하였습니다. 서기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기 1906년 병호년에 나철 선생이 백봉신영의 명을 받은 두안백전도사로부터 서울역에서 3일신고와 신사기를 전수받았습니다. 서기 1908년 무신년 12월 5일에 나철 선생이 도쿄 소재 여관에서 미도 두일백 선생에게서 단군 포명서, 고본신가집, 입교절차서 등을 전수받았습니다.
서기 1909년 기우년 1월 15일에 나철 선생 등이 단군교의 중광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1909년 기우년 3월 16일에 이기 선생 등이 마리산 참성단 제천 후 단학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서기 1909년 기우년 8월 5일에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명하였습니다. 서기 1909년 기우년 9월 4일에 간도 무효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기 1910년 경술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피탈되었습니다. 서기 1911년에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선생의 지원으로 단학회 제2대 회장 계연수 선생에 의하여 이기 선생 감수의 한강고기가 30건 간행되었습니다. 서기 1911년에 멸만응하니라 주창하며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911년 신해년에 강증산의 수부 고팔례가 증산교단을 개창하였습니다. 서기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서기 1914년 갑인년에 강증산의 수부 고팔례가 차경석 세력과 분리하여 선도교로 분파하였습니다. 서기 1916년 9월 9일 운초 계연수 선생이 묘양산 단굴암 부근 암벽에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고문자체로 새긴 천부경을 발견, 탑본하여 서기 1917년 1월 10일에 서울에서 온 사람을 통하여 서울의 단군교에 전달합니다. 서기 1919년에 단군교 대선사 윤효정 선생이 중국의 망명한 전병훈 선생에게 계연수 선생으로부터 받은 묘양산 석벽본 천부경을 전달하였습니다. 서기 1919년 기민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919년 기민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서기 1919년 기민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서기 1919년 5월 4일에 중국에서 5·4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1920년에 전병훈 선생이 천부경을 1여년 연구한 끝에 천부경해제를 정신철학 통편에 실어 북경대 도서관 및 세계 100여국에 책을 보내어 천부경을 전파하였습니다. 서기 1920년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서기 1921년 신유년에 차경석 선생이 보화교 보천교를 선포하였습니다. 서기 1921년 신유년 4월에 조철제 선생이 정읍에서 무국도를 창설하였습니다. 서기 1925년 을축년 9월에 조철제 도주가 무국도를 무국대도교로 개명하였습니다. 서기 1928년에 디지털 시계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931년 신민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932년에 만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서기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서기 1940년 경진년에 한국독립당의 당위에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용어가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서기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945년 을유년에 일본이 항복하였습니다. 서기 1945년 을유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서기 1945년 안운산 선생의 증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948년 무자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서기 1948년 무자년에 조철제 도주가 무국대도교를 태극도로 개명하였습니다. 서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서기 1949년 기축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1952년 임진년 4월 28일 중일평화조약에서 만주협약과 간도협약이 무효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기 1965년 을사년 한일협정 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즉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경술 미비준 늑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서기 1969년 기해년 4월 1일에 우당 박한경 도전이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서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서기 2006년 병술년 10월 24일 음력 9월 3일 박희규 대순진리회 본궁이 한진리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대기순으로 간략하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리한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를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계사, 특히 상고대의 세계사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